너무 장이 약해서 고생을 했거든요. 장염 이런 것도 좀 무서운 병인데. 아, 제가 그렇죠. 고등학교 때 심각하게 아프진 않은데 계속 사람을 꾸준히 괴롭히게 되죠. 일상생활도 힘들고. 자극적인 음식이 땡기더라고요. 역시 자극이죠. 네, 스트레스가. 근데 이건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거든요. 너무 맛있게 보이지 않아요, 저거? 네. 아, 어떡해. 야식으로 즐겨 먹었어요. 떡볶이와 그리고 거기 떡볶이에 이제 튀김을 찍어서 먹는 습관도 있었고요. 제가 또 너무 좋아해서 커피를 5잔 이상을 먹게 됐어요. 그래서 꾸준히 이어지다 보니 장이 금방 망가지더라고요.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했는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아이들을 놓고 화장실에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. 그때 장염이나 뭐 장 트러블이 들면 진짜 힘들죠. 배야.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이 저런 과민성 대장증 이런 거 맞아요. 장이랑 뇌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서 긴장을 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하면 장이 좀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.